최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휩쓴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동하면서 이번엔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 북동부 일대를 덮쳤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고 뉴욕 시내 교통이 마비되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북동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밤새 41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허리케인이 지나간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주에서 최소 32명 이상이 사망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중 뉴욕에서만 아파트 지하에서 11명, 차량에서 1명 등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AFP 통신 등에 의하면 사망자 중에는 2세 유아와 86세 노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퀸스와 브루클린의 아파트 지하실에서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지역에는 아파트 지하를 불법으로 개조해 만든 숙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퀸스 아파트의 한 거주민은 건물주가 지하실 세입자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알렸지만 수압이 너무 강력해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또한 곳곳에서 물이 솟구쳐 시민들이 새벽까지 지하철역에 고립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전날 뉴욕에서 짧은 시간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맨해튼 센트럴파크에 내린 시간당 3.15인치의 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진 것인데요. 폭우뿐만 아니라 바람 피해도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에 8만여 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뉴욕공항의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뉴욕시와 뉴저지주는 기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서쪽에 접한 뉴저지에서도 최소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차량에 갇힌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헥토르 로라 뉴저지 파사익 시장은 너무 많은 지역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봤다. 차들이 물에 잠겼고 물속에 시신도 있다며 지금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패서익강이 범람해 한 명이 숨졌고 뉴저지 남부 도시 엘리자베스의 아파트에서 사망자 4명이 확인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한 명이 나무에 깔려 생명을 잃었고 두 명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